하고 그렇지만 그 도인의 성품을 스스로 잃지 아니함으로 해서 깨닫지 못한 중생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라고도 또 해석을 한다. 또 보살 이유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입장에서 이유라고 하는 것은 평상은 육대 중생으로 하여금 유를 한 무리를 짓고 자기는 육대 중생하고 같이 안양 것으로서 이를 삼는다고 말을 하고 또 마로대 수행하는 사물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피모대각으로 이유를 하고 또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불변역으로서 이를 삼고 또 종문 중의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일체 어헌을 종문 중에는 교합적으로 푼다 이 말입니다. 일체 어헌을 이유로 하고 지혜로서 이루지 못한 그 자리를 이라고 하니 이것은 이 조동경 동산하 종풍의 이와 유를 논한 자니 만일 인재 문중을 향해서 이와 유를 말할진된 우레가 불리는 듯 전기를 잡아채듯 하늘을 놀래고 땅을 움직이게 하고 전도 없고 이도 없고 이도 없고 유도 없어서 시방 성범으로 더불어 생을 같이 하고 살을 같이 하고 나올 때도 같이 하고 들어갈 때도 같이 함이니 이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한 모습입니다.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이렇게 해요. 네가 만일 화탕지옥에 들어가면 내가 또한 화탕지옥에 들어가고 네가 만일 불구덩 속에 들어가면 내가 또한 불구덩 속에 들어가고 내가 몸을 갖추는 곳에 종적을 없애면 종적을 없애는 곳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도 또한 몸을 감추지 아니함이라야 비로소 명이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기 자체는 중생의 같이 돌아가서 시장 바닥에서 불편불이 관계 속에서 중생과 한 모습으로 한 통 속으로 하나의 당면 속에 서로 시비 서로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직하고 서로 함께 아우르면서 불국토와 불국의 역사를 건설하는 것이 회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만큼 더 열심히 좀 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내년에 가야지. 응? 열심히 해서